자 이제 그대로 슛! 자 마코 열렸어요. 마코! 자 역시 볼트위스 그리고 아 좋아요. 자, 마코 열렸어요. 마코 마코 앞으로 찔러주면서 힌트자 힌트자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. 자 마코가 자 마코 자 높은 계주로 올려줬습니다. 오! 헤더! 아 부분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. 김태환 자 김태환이 살 뛰어서 잘 들어왔어요. 벗어납니다. 벗어납니다. 이동진의 헤더. 그 울산이 요즘 문제가 뭐야 도대체? 골 넣을 사람이 없나? 골 넣을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울산이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. 그러니까 울산과 강원 게임에서 만약에 그 전에 전북이 한번 잡혔잖아요 후안한테. 어. 그러면서 울산이 또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. 그치? 또 안타깝게 2대2로 비기고 끝났습니다. 질 뻔했잖아. 질 뻔했어요 진짜 따지면. 뭐 볼 점유율 그리고 게임 뭐 플레이는 울산이 압도했어요. 근데 울산은 다 만들어놓고 마무리. 근데 그 마무리가 골캐터가 없다는 거 지금. 저는 어제도 힌터제어가 그 전 게임에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골 넣어가지고 어제도 터질 줄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오래 못 가더라고요. 김지현 선수도 찬스가 왔는데 그걸 또 무산시키면서 본인이 또 아수거리 골을 터뜨리지 못했는데 울산은 진짜 토종 두 번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김지현 선수가 그거를 힌터지현 선수랑 같이 못해주고 있다. 그러나 강원은 또 임채민 나가고 고미열 나가고 거기다가 어제 한국영 선수가 또 여기 대퇴부 근육으로 또 멈춰서 나갔는데 지금 뭐 최전방, 중앙, 후방 다행인 거는 골키퍼 어제 품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. 경험적인 면에서 네. 골키퍼 이범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게 천만다행인 거죠. 네. 계속 이제 당분간은 이범수로 갈 것 같습니다. 무릴로 앞쪽에 라스에게 라스 라스 슛! 대경기한 석골 라입니다! 석골 라스! 대역전이에요! 역전입니다 역전! 와 놀랍습니다! 나는 수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. 이거는 개인적인데 이거는 나는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? 저게 어린 친구들이 제가 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게임을 가서 봤는데 어린 친구들 다 이러고 있다.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밸런스 문제예요. 뭐 세계적인 클래스 선수들이나 이제 뭐 성인 팀 선수들은 본인들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다음 동작 따라갈 수 있어도 이게 뭐 상관이 없다만 어린 친구들까지 이걸 따라한다고 공격 입장에서 이거를 피해 찰라 그러지 이거를 막 핸들을 맞춘다는 생각보다 피해 찰라는 생각성이 더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린 친구들이 이런 이 모습은 좀 배우지 않았으면 이건 좀 더 본인이 성장하고 본인 좀 더 많이 좀 축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많이 좀 경험을 해본 후에 이걸 해도 전 늦지 않다고 보여. 그리고 우리 이거 맞추는 게 더 이쁘지 않아요? 여기서 하나 더 안 주나? 우리 반팔로 이제 더운데 똑같은 걸 색깔만 살짝 바꿀까요? 그런 식으로 이것도 내보내주세요.